두 번째로는 저희 전자학술자원에 대한 검색입니다. 자, 전자학술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데, 요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학술자원을 검색하기에 앞서서 이런 학술자원 검색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제 같은 걸 진행을 할때 논문에서 자료들을 확인하세요. 뭐 논문을 확인했나요? 이런 식으로 질의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자, 논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연구 주제에 대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글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수 있을 만한 논문은 저희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위 논문. 이 학위 논문이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논문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회지랑 학술지입니다. 학회지랑 학술지는 이러한 논문들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러한 논문들을 엮어서 발행하는 간행물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논문들을 모아서 그냥 발행한 논문집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학회지나 학술지를 인쇄본, 그러니까 종이와 같은 인쇄본이 아닌 전자적으로 출판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자저널이라고 합니다. 네, 뭐 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웹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잡지 같은 경우, 뭐 꼭 학술지나 학회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교양 잡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는 전자적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전자저널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논문 등과 같은 학술 자원을 이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학술DB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을 만한 게 리스라고 하는 리스라고 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술 자원, 전자학술 자원을 과제에 필요한 유형으로 조금 과제에 사용될 만한 유형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학술 논문, 학위 논문 같은 거를 검색하기에 적합한 학술 자원 같은 경우에 리스, 그다음에 DBPR, 키스 정도가 되겠고요. 리스와 DBPR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식으로 접속을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화된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정보나 기술 동향 같은 경우에는 NDSL이나 혹은 특허 정보는 키프리스라고 하는 학술 자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나 이제 비카인즈라고 하는 학술 자원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 정책 정보, 그러니까 국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들이나 정책 보고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국회도서관이나 아니면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나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라고 하는 포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리스와 DBPR에 특화된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러한 뉴스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그 다음에 이런 공공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리즘과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술 논문을 우리가 볼수 있는 리스나 DBPR, 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사실 리스를 제외하고는 리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도 리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 DBPR나 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명지대학교 구성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DBPR나 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 이용자들은 전혀 사용하실 수가 없고 명지대학교 구성원으로 인증된 이용자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리스나 DBPR, 키스와 같은 외부
학술 자원을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명지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다는 것은 곧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로그인을 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DBP와 키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로그인 하실 경우에는 통합 로그인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통합 로그인은 저희 학우분들께서 사용하시는 LMS에서의 이제 로그인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접속을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신 이후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현재 로그인이 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메인 화면에 있는 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리스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명지대 직접 접속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지대의 학교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 기관 회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열람하는 학술정보원에 접속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학교에서 생산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그다음에 전국 대학 도서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장 자료들을 한꺼번에 검색을 할수 있는 통합 학술 정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실 때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될 사이트가 될것 같은데요. 리스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메인에 이러한 식으로 검색창이 입력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세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타이트하게 줘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명지대학교에서 출판된 논문들,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대학원생들, 석사학위생들, 박사학위생들이 만든 논문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세 검색에서 수여 대학을 명지대학교로 놓고 검색을 하시면 명지대학교 구성원들이 만든 여러 가지 학위 논문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3,000여 건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 학교의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하시면서 발행한 학위 논문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검색 결과 좁혀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검색 조건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 네, 실행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시게 되면 원하는 검색 조건이 이렇게 더 줄여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 서명을 누르셔서 이 저자가 직접 입력한 여러 가지 서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원문 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원문을 이러한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담는 부분이고,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북마크 버튼을 통해서 저자들이 입력해 놓은 목차에 따라서 목차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 해당 목차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학위 논문들은 공공의 목적으로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네, PC에 따로 저장하셔서 논문을 별도로 열람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PC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내 PC, 내 나의 로컬 PC에 저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PC에서 작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내 PC에 저장된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 PC 자체에 다운을 받아서 논문을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보내기라고 해서 랩웍스라고 하는 서지 관리 도구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랩웍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식으로 내 로컬 PC에 이런 논문들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웹상의 어떠한 공간에다가 내가 원하는 논문 정보를 이제 북마크해 놓는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랩웍스를 선택하셔가지고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랩웍스 계정에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는 이제 나만의 여러 이러한 뭐 학술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정을 만들고 이 네트워크에다가 제가 과제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다 해서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기,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제 반출하기를 하시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폴더에 제가 반출한 여러 가지 서지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네 폴더를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반출한 여러 가지 폴더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식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 PC가 아니더라도 여러 PC에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반출해서 레퍼웍스에 반입된 자료들은 이러한 서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URL을 누르셨을 때는 그 리스트의 링크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논문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퍼웍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 활용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레퍼웍스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스에서 제공하는 또 하나의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논문, 원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없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없지만 다른 학교 도서관에는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이제 타기관 상호대차, 타기관 원문 복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명지대학교를 통해서 접속한 이용자들은 소속 기관 이용자라 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있는 뭐 학술지나 학위 논문이나 뭐 단행본 등을 복사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대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원문 복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선생님께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에서는 전국에 있는 전국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 자료들을 한꺼번에 통합할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도서관에는 없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리스를 통해서 대신 대출 신청이나 혹은 일정 범위를 복사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리스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스의 또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런칭된 지 얼마 안된 서비스인데요. 현재 연구 동향을 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장 메인에 연구 동향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연구 동향 분석 SAM, SAM 학술 관계 분석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학술 관계 분석 서비스에는 연구 동향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에 따라서 2002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들을 전년 대비 얼마나 많이 활용을 했는지, 전년 대비 얼마나 많은 순위가 상승했는지,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출판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이제 연구 주제 분석뿐만 아니라 대학 간 공동 연구를 얼마나 하고 있냐, 이러한 연구 동향도 이샘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대를 보니까 지금 리스에서 로딩되는 게 조금 느리긴 한것 같은데 네, 지금 약간 리스 쪽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류가 있어서 내용은 정확히 이제 보실 수가 없으시겠지만 이러한 이제 현재의 연구 동향, 현재의 연구 키워드, 그다음에 대학 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서비스이고, 요거는 대학 간에 얼마나 상호관계,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느냐 등의 이제 네트워크 분석도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리스에 조금 더 특화된 그리고 새롭게 런칭된 서비스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DBPR입니다. DBP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신 이후에 자료 검색에, 전자자료 검색에, 전자전원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DBPR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식으로 핵심이 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 그리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 등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BPR도 리스와 마찬가지로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원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 DBPR 같은 경우에는 학회지나 학술지 위주의 논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학회 논문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공신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비교적 최신의 자료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DBPR도 마찬가지로 이 서지를 누르셔서 서명을 누르셔서 이러한 서지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서지 사항도 보시고 논문 보기를 통해서 논문의 원문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를 통해 들어왔구나, 그리고 명지대학교에서 지금 이 논문을 보고 있구나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운로드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DBPR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사이트들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DB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DBPR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DBPR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개인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기관 인증, 아이고. 기관 인증 처리를 하시게 되면 명지대학교의 회원이구나라는 전제 하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 회원으로서의 서비스랑 개인 회원으로서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기관 인증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관 인증 기간이 89일 남았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기관 인증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관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화 서비스들도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서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봤던 논문들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다 DB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가 이용한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DBPR에서 여러 가지 맞춤 추천 논문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DBPR에 특화된 서비스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논문을 통해서 과제를 하시다 보면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 경우에는 이제 각주나 참고문헌 양식을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인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양식에 따라서 네, 이렇게 인용 양식을 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도 조금 더 논문을 작성하거나 혹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서비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DBPR의 개인화 서비스들을 몇 가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로그인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도 로그인이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1983년부터 1960년대까지 옛날 신문들의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옛날 과거의 자료들이 과거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뭔가 필요하실 경우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키워드로 연애주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연애주와 관련된 과거의 신문 정보들을 이러한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얘네들을 원무보기를 누르셨을 때그 원문이 전부 다 이제 사진으로 PDF 사진으로 찍히고 또 PDF화가 되어서 원문도 직접 이 PC를 통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안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10월 14일자에는 무슨 일이라고 해서 그 날짜에 있었던 과거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신문 트렌드라고 해서 네, 이러한 식으로 각해 어떠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어떠한 신문에서 얼만큼 보고가 되었는지도 그래프화되어서 시각화된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원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부분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하기보다는 과거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그런 포털 사이트보다는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공 정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정책 연구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나 정책 보고서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진행이 되었던 과제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과제 이러한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 추출된 여러 가지 연구 산출물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런 사이트를 모른다고 하게 되면은 뭐 전문 도서관 뭐 공공연구소, 정문보고서, 공공보고서, 연구보고서 이러한 식으로 아마 구글링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보다는 이렇게 정책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함으로써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정확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뭐 프리즘, 아니 뭐야 포인트라고 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도 있고요. 또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에는 비카인즈라고 하는 학술 자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특허 정보나 기술 동향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뭐 특허 정보넷이나 NDSL과 같은 사이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된다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자료가 없다 혹은 뭐 어떠한 것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의 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오늘 과제에 도움이 되는 전자학술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사이트들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 있지만 사실 도서관 홈페이지에 통합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완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각각의 개별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이러한 전자자료 검색 결과를 통해서 바로 논문에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도서관 홈페이지의 통합 검색 부분이나 전자자료 검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